아이스크림은 왜 녹을까요? 궁금해요. 아, 아이스크림 누가 누가 많이 먹나? 지난대회 우승자 냠냠. 새로운 도전자 커버 아저씨. 과연 최고 먹고는 누구일까요? 최고 먹방은 커버! 최고 먹방이 된 커버 아저씨에게는 상품으로 가장 큰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아이고 행복해. 커버 아저씨! 코바 아저씨,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요. 아이스크림? 나 다 먹었는데. 벌써요? 우와, 동화책이네. 우리 같이 읽자. 어? 그럴까요? 저기 시원한 나무 밑에서 읽어요. 안 돼. 저쪽은 안 돼. 난 여기서 읽고 싶어. 여기서 말이야. 아이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게 뭐지? 아이고, 이제 아이스크림 이 다 녹아 버렸네. 뭐? 다 먹으려면서? 아이고,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에이, 나 몰라. 욕심쟁이.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왜 녹아 버렸지? 글쎄. 자,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겠어요. 우유 넣고, 달걀 넣고, 설탕이랑 이것저것 요것저것 다 넣은 후 잘 섞어주세요. 자, 섞어. 자, 이제 냉장고에 넣고 기다리기만 하시라. 맛있는 아이스크림 완성! 자,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이 왜 녹았느냐? 그건 물 때문이에요, 물! 우린 왔다 갔다 하며 놀아요. 우리들 추운 곳에 오래 두면 얼어서 딱딱한 얼음으로 변한답니다. 다시 따뜻해지면 녹아서 물이 되죠. 그런데 아이스크림의 재료 속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우유에도 물이 있고 달걀에도 물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섞으면 물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걸 차가운 곳에 두면 물방울이 얼어서 작은 얼음 알갱이로 변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돼요. 따뜻한 곳에 두면 얼음 알갱이가 다시 물이 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녹는 거랍니다. 자, 이제 알겠죠? 에이, 다 먹어버렸네, 요것들이. 에이. 아, 그렇구나. 달콤한 쉐이크 같아. 너희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다. 진짜 같이 먹었으면 좋았잖아. 에이. 미안해. 요술쟁이 물은요.